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마지막 네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하고 몇 가지를 약속하자고 했는데 이 동영상을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난 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생소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시작된 거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낯설음 이런 것 때문에 번역서를 봐도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용어들을 갖다가 더 추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면은 간단히 제가 인터넷 작은 인터넷을 하나 소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무슨 망이 있고요. 오른쪽에 성형 구조의 랜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중앙에는 스위치드 교환용 WAN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서로 다른 망이기 때문에 중간에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다른 망을 연결해주고 있고, 스위치드 WAN 같은 경우는 교환이 가능한 그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일 때, 자, 먼저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링크는 여기 지금 물리적인 링크 또는 논리적인 링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두 장치 간의 물리적 연결 통로 요거에 의미를 더 두겠습니다. 제가 의미를 더 두겠단 말은 일반적으로 링크라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거를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중요한 거는 두 장치 간 또는 두 노드 간의 물리적 연결 통로, 이거를 링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왼편에 보시면 무선망 같은 경우는 무선 채널이 아니 무선 그 전자기 신호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노트북과 액세스 포인트 간에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다중 포인트 다중점 연결에 의한 링크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점대점 연결인데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매체, 즉 전송 매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채널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물론 링크도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그렇지만 그 링크는 여러 개 채널로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선 채널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갖다 분할한다 그러면 여러 개의 주파수 채널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그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여러 주파수, 작 주파수 대역을 잘게 나눠서 각각의 지역의 방송이나 지역 방송이라든지 또는 방송사들, 뭐 KBS, MBC 이런 다양한 방송사들이 하나의 주파수 채널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선이라고는 전송 매체 안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영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통로, 이게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링크에 여러 개의 채널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개의 물리적인 링크가 모여서 커다란 링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때는 하나의 물리적인 링크가 채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어떤 시간 분할을 개념을 갖다가 얘기한 건데요. 시간을 잘게 쪼개서 빠르게 전송을 하면 세 개의 채널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전송 매체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을 채널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 경로라는 말도 쓰고, 패스라는 말도 쓰고, 또는 뭐 루트란 말도 쓰고도 하는데, 여기서 경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패스와 루트는 일단은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 두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모음. 이거를 경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노트북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노트북까지의 경로를 우리가 표시한다 그러면 하나의 예로서 이 점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무선망 내에서의 경로는 즉 라우터까지 경로를 하나로 제가 지금 취급을 했고요. 1번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라우터에서 이첫 번째 교환기까지의 물리적인 링크 요거를 갖다가 2번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예에서는 위에 있는 교환기와 연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 요 링크도 그 패스의 즉그연그 경로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이 노드까지 이 노트북까지 연결이 됐다. 따라서 이때 이 전체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링크들이 경로를 구성하는 거죠. 링크가 모여서 경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넥션, 연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커넥션은 조금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장치,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쓸 수도 있고 또는 객체,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프로세스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한 모듈 이런 의미로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객체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경로가 설정된 논리적인 통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연결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다라고 본다면 이미 그 통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꼭 반드시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 어떤 객체가 있다 그러면 하나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인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둘 간에 경로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따르면 그 경로가 존재가 돼 있는 이 상태다. 그러면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커넥션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그게 하나의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용어들을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데이터 통신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교환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예를 들면 세 개의 랜을 한 개의 WAN으로 연결을 하여 인터넷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망이 네 개가 되는 거죠. WAN이라고 하는 망이 하나 있을 거고 그 WAN이 세 개의 작은 랜을 갖다가 연결하는 거니까요. 다음 조건을 참고해가지고 연결 장치, 라우터를 이용하여 망을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랜 1의 호스트는 세 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와 연결 장치의 차이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조건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랜 2는 호스트 4개, 랜 3는 호스트 5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세 개의 랜을 WAN으로 연결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랜 1과 랜 2는 성형 구조고, 랜 3는 버스 구조다. 그리고 WAN은 세 개의 노드로 구성돼 있고, 랜을 각각 연결하는 그물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에 망과 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라우터가 필요하니까 그 라우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접 손으로 종이를 꺼내놓고
직접 네트워크를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린 다음에 그 결과가 궁금하면 동영상에 나와 있는 링크, 댓글이나 이런 걸로 또는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데이터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